11득점을 뽑아낸 선수입니다. 이효희 가운데에서 뚫었습니다만 푸시로 넘어옵니다. 백토스 누워 때립니다. 디그 중앙 파이프. 아, 수비에서 공격까지 전환되는 게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요. 우리 선수들 브로킹할 때 좀 더 빠르게 준비가 돼야 됩니다. 예. 나탈리아 페레이라 이번 대회 29득점이 들어갑니다. 4대2 2점 차. 양효진. 네, 서브 좋아요. 셋업. 최고편 직선으로 갔습니다. 아, 좋습니다. 엄청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연경 페인트 잡아냅니다. 이번에 가운데 파이프로. 맞지 않았나요? 들어갔네요. 예. 터치아웃을 선언하고 있는 패트리샤 울프 주심입니다. 3대4. 아, 나탈리아 페레이라 선수가 지금 계속해서 중앙 파이프를 공략. 김연경의 서브. 강타 서브로 들어갑니다. 괴거펜 불켜 네, 주십니다. 뒤에서 언더핸드 토스. 그리고 네, 타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효희 중앙 파이프. 다시 찬스 볼 대한민국. 이효희 왼쪽으로 이재영 푸시로 셋업. 이동 속공 잡아냅니다. 김연경 나탈리아 멋진 수비. 김혜란 선수가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만 벗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김혜란 선수가 굉장히 많은 수비를 지금 해내고 있어요. 이제 7대6 한 점차 다시 앞서가는 브라질. 보시다시피 지금 나탈리아 뭐 하지만 우리 괜찮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네. 잘하고 있어요. 수비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선수들의 몸놀림이요 상당히 가볍습니다. 예, 9대9 동점. 아, 들어가는데요. 자, 이런 볼은 좀 잘 받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 지금 브라질 선수들이 김연경 선수에게 길게 서브를 넣거든요. 예. 서브 리시브 이후 후에 공격까지 가담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서브를. 이효희 백시로 블로킹 덮였습니다. 나탈리아 페레이라의 블로킹 득점. 그렇습니다. 좀 아쉽네요. 이 선수가 일본전에서 블로킹 2득점을 따낸 선수입니다. 네. 오늘 브라질 팀에서는 지금 김연경 선수에게 서브를 지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 김희진의 공격을 막아낸 블로킹. 자, 우리가 1세트 초반부터는 출발이 상당히 좋았는데 네. 중반부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조금씩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선수들의 그 움직임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네. 상대의 그 서브를 우리 선수들이 서브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세트를 내주. 2세트 출발. 이효희 백에이. 오, 뒷공간이 그냥 비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양효진 선수의 백 A 속공인데요. 예. 브로킹이 지금 늦게 뜨는 브로킹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걸렸단 말이죠. 그렇다면 파비아나의 서브. 이효희 퀵오픈. 그리고 중앙 후위 푸시로 갑니다. 이런 건 잡아줘야 돼요. 예. 지금은 잡는다면 어떤 선수가 잡아야 했을까요? 아, 지금 이효희 선수가 일단은 먼저 잡아야 됩니다. 토스보다는 먼저 수비 먼저 해줘야 돼요. 예. 순간 지금 타점이 맞지 않다 보니까 푸시로 전환을 했는데요. 네. 저 라인 쪽에다 붙이다 보면 범실이 나오는 거죠. 예. 김희진. 불안합니다. 퀵오펜 꽂혔습니다. 페이다. 지금 보시다시피 네. 굉장히 타점도 높고 강력한 한 방을 꽂아놓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탄력이 상당히 좋은 다니엘 레딘스. 이효의 패스 페인트. 오픈 연타. 우리가 강타는 허용을 한다 하더라도 연타나 이런 페인트 실점은 곤란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지만 이 상대가 워낙에 강한 공격을 때리다 보니까 우리 예. 선수들이 뒤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럴 때 이 앞쪽 공간을 지금 점수는 넉 점차
양효진 지금도 네. 불안합니다. 좋은 서브예요. 왼쪽 오픈 디그 네 수비 됐고요. 양효진 후이 백어택 올려줍니다. 나탈리아 브로킹 다시 셋업 연타 잡고 있습니다. 빈속공 높게 떴고 오픈 페인트. 아! 자 지금은 우리가 득점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지금 상대가 지금 페인트 공격, 공격을 강한 공격과 그 다음에 페인트 공격, 연타 공격 이거를 치지는 않습니다. 참 강타 연타가 자유자재잖아요. 그러네요. 예. 나탈리아의 서브. 김연경 백어택 김희진 점토스 후위 공격 빠르게 꽂혔습니다. 자 정말 전천후네요. 네. 나탈리아 페레이라 그렇습니다. 수비가 됐을 때 후위 공격도 굉장히 낮게 낮게 가져가고 있는 브라질 팀이에요. 예. 강력한 중앙 후위를 보여주고 있는 이 선수들 표정이 지금 다신이 나 있는 상태예요. 예. 그리고 이재용의 서브 잠시 흔들렸던 브라질 강타 쳐내기. 아. 역시 어려울 때는 또 이렇게 나탈리아 선수가 그렇습니다. 에이스가 해내는군요. 그러네요. 나탈리아 선수는 서브 리시브 성공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예. 거의 60% 가까워요. 나탈리아 페레이라 20. 선수 괜찮습니다. 예. 굉장히 지금 잘 싸워주고 있고요. 아마도 브라질이 이번 리우올림픽 들어서 지금 조별 리그 중에서는 가장 애를 먹고 있는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희진의 서브 길게 들어갑니다. 백업은 마무리 짓는군요. 결국 나탈리아의 득점으로 인해서 이제 25-24 다시 브라질은 매치 포인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